이쪽에 보면 내측 삼과 이게 뼈가 있습니다. 내측 삼과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가운데 만져주는 힘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바닥 중수골로 넓게 펴져 있는 게 이게 장장근. 장장근이라고 해요. 장장근. 장장근은 완요골근하고는 아주 앙상블로 서로 이게 커넥션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완요골근을 마사지하면 반드시 장장근도 해줘야 됩니다. 이쪽은 굴곡근이 많아가지고 근육량이 좀 많아요. 네, 좀 터프하게 해도 됩니다. 천천히 길게. 자, 손목에서 상과 방향으로. 자, 내려올 땐 넓은 스트로크. 자, 강하게 압을 줬으니까 달래야 돼요. 근육을. 달래지 않으면 근육이 경직돼서 오히려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달래고 압을 주고. 달래고 압을 주면은 근육이 자기의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고교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자, 이 중수골로 다 번졌기 때문에 예, 손바닥은 그냥 전환을 통해서 그냥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손에도 이제 관절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시면 관절이 늘어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바닥은 손등에 비해서 굉장히 근육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압을 수직으로 줘도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불편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너무 무리하지 않을 정도만 되면 손바닥은 전환 또는 주두로 촘촘하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내측 상과에서 이 손바닥까지 여기 이제 근량이 많기 때문에 마사지하는 방법은 어떤 형식이든지 좋습니다. 다만 이제 뼈에 닿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완요골근은 앞쪽에 있고 얘는 뒤쪽에서 이제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같이 해줘야 시너지가 납니다. 뒷번트랜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4,5지가 구부러지는데 바로 이 근육과 완요골근이 추락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굽혀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게 포커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